인카운트! 래피드 플레임! 엄마야! 래피드 플레임이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우리가 기습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마침 수색 중이었겠지. 더 몰려들기 전에 어서 처리해. 바라던 바입니다. 제 왼손에 잠든 위험전이 날 뛸 때가 온 것 같군요. 어둠만 잡고 속하는 이 어둠. 야, 아련한 영혼을 바쳐라. 왼손에 폭염용 없는데? 뭐라? 계속 나오는데요? 이거 아무래도 그림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누가 봐도 마침 수색 중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말이죠. 딱 봐도 우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선발대와 연락을 취해봐야겠어. 설마 정보가 새어나간 건가요? 속단은 금물이랍니다. 지금으로선 연락을 기다릴 수밖에 없겠군요. 일단은 눈앞에 이 녀석들부터 처리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지? 서포트 부탁해요. 용? 용감님, 가까이 가지 말라고? 와! 선발대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아 아무래도 일이 터진 겁니다. 혹시 정보가 새어나간 건가요? 아마도. 하지만 우리 중엔 아니야. 그건 확실해.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역시 라우퍼 추궁해봐야겠어. 생각해봤는데 블록 형식으로 운영되는 도로가 있으면 어떨까? 필요에 따라 커브도 만들고 오르막 내리막 가리지 않고 가면 되는 거지. 오, 괜찮아 보여. 이 땅도 필요 없지 않아도 되고 원하는 장소에 마음껏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군사적으로도 엄청 효율이 좋아지겠지? 그렇네. 혁신에 가까울 거야. 승야, 대단해. 그렇지, 그렇지. 이거 한번 정식으로 밀어붙여봐. 해봐, 해봐. 근데 그건 어떻게 만들어? 그건 네가 생각해야지. 지원부대 구출 작전 개시하겠습니다. 생존 반응은 다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아마 상대수가 당했을 겁니다. 괴멸 수준이겠죠. 하지만 한 명이라도 더 승리하겠죠. 죽는 사람들이 있대. 그러니까 갈 거야.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이 흑염룡이 당신의 뒤를 지킬 것입니다. 이제 어쩌실 건가요? 현 구역을 돌파하려 곧바로 직결 예정지로 향하겠습니다.
지원 부대와 합류하겠어요. 분위기를 흐리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늦었을 겁니다. 집결지와 제법 거리가 있는 이곳마저 이런 상황입니다. 집결지의 지원 부대는 전멸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나는 갈 거야. 예, 갈 겁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가야 해요. 훌륭하군요. 둘 모두 꺾이지 않는 두 개의 의지,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고 싶기도 하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입로에 다수의 레코드 플레임 스캐너들이 내복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며 진행해주세요. 안았을 거야. 그래야만 해. 꼬맹이, 들려? 예, 들립니다. 말씀하세요. 상엽과 제레미에게 연락이 닿았어. 상황이 좋진 않지만 생존자가 소수 남아있어. 정말인가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암살부대 녀석들에게 포위된 상태야. 가까스로 버티고는 있는 모양이지만 이대로라면 시간 문제야. 신입, 너도 들었지? 어서 가. 영감님, 정말 늦지 않은가? 늦겠지? 말이 아파. 많은 인원들 전부가... 서두르죠. 전멸이라고?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리 아파. 팬텀. 녀석이 있었던 건가? 제레미 씨는 생존한 상태입니다. 상엽 씨는... 상엽 씨는... 죽었어.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조금만 더 생명 반응 체크를... 꼬맹아, 상엽은 죽었어. 같이 노는 거야! 무슨 지게치가! 또 이렇게... 이렇게 내 곁에 슬픈 일만 가득한 걸까? 무슨 지게치가 아니야! 놓치고 싶어! 이런 슬픈 일! 또다시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지 않아! 무슨 너부터 죽여줄게! 이 전쟁은... 말했다, 팬텀이? 이 전쟁은 시작부터 틀려있었다. 너희와 우린 잘못된 길을... 팬텀 침묵! 제레미 씨의 구출을